공짜 짜짜라 짠짜 그것이 인생이더라. 막걸리 한잔할 친구도 있다. 이름짝 뽕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난생 나의 노래. 사는 장영주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암이 와서 암 수술하고 또 그 다음 해 또 자궁암 수술하고 대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은 짙어가고 결과적으로 또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때 내가 노래를 누구 소개를 받고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지금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뭐 남편도 참 많이 협조를 해줬지만 그나마 남편도 갔습니다. 남편도 가고 나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그 고독이라는 거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그 위한 고독을 다 지금 메우고 위로받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노래만이 애착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장영진님, 네,
아니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마이크 잡고. 네. 저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네. 대수술만 6번 했습니다. 아이고 네.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지요. 아이고 네. 그러게요. 네. 노래가 생명이네요. 노래가 생명. 네, 노래는 저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 노래 있는 곳은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아, 그래요. 이 네. 노래하는 인생이 네. 있었기에 그래도 네. 아저씨도 먼저 하늘나라 떠나시고 네. 외로운데 그 외로움 다 잊고 사시고 네. 한 거지. 만약에 네. 노래도 없고 그렇다면 하루 종일 골방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뭐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냄새만 풍기고 누워있죠. 그러니까. 네. 정말 멋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원래 그 저기 전공이 어떤 전공이시길 패션 전공 하셨어요? 원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원래. 원래 노래를 좋아했는데 남편이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아하.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네. 억지하고 가정에 만나서 소뚜껑 운전만 하고 살았습니다. 소뚜껑 운전만 하시다가.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또 아.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요. 네. 수술을 1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궁 대수술 또 했습니다. 아이고, 1년 사이에. 네. 1년 사이에 또 우울증이 아주 심한 우울증이 아이고, 왔습니다. 네. 그 죽기 생겼으니까 치료해도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하는 말에 노래를 부르면은 막 건강해질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네. 부르시더라도 네. 좀 가사가 네. 긍정적이고 네. 아주 그냥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노래를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래는 이 노래 지도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네. 네. 네. 경희대? 네. 건대. 예, 건대. 네, 지도과를 예. 나가서 네. 졸업을 하면서 그 작곡가에게 노래를 세 곡을 받아 나왔습니다. 아, 제목이 뭐예요? 웃으며 살자. 아, 그거 좋네. 네, 제목. 언니. 언니. 당신과 함께라면 세 곡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곡이세요? 제 그 중에서 좋은 거는 뭐 언니도 좋고 당신이라는 노래는 남편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아. 그리고 언니는 일본에 시집을 가셨어요. 17살에 할머니가 중신에 갔는데. 12살에? 17에. 17살에? 예. 깜짝 놀랐어요. 예, 할머니가 그래 보냈는데 예. 그 한 몇십 년 동안 엄마도 못 보고 못 보니까 오랜만에 보고 참 동생을 굉장히 엄마 본 듯이 사랑을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91살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언니의 자리가 크고 나한테 잘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보답할 길은 없고 언니라는 노래를 하나 언니한테 바치는 노래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니 노래를 내가 돌아가시 전에 그 노래 듣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불렀습니다. 해가지고 불러 그 노래가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 PD들도 작가들도 이 텔레비 나온 보고 그래요. 울었다는 소리 부산서도 연락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 뭐 네.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죠. 뭐 언니 그럴까요? 네, 네. 그래 네. 그러면은 네. 그 이제 먼저 가신 아저씨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먼저 가신 아저씨는 참 건강했었어요. 네. 원래 그 군인 출신이 돼가지고 아, 허리도 이렇게 뻣뻣하고 아. 아주 건강하셨어요. 예, 그런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 말하기는 곤란한데 코로나 와가지고요. 그러셨군요. 그 네.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아이고. 4월 26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 아이고, 그걸 맞고 5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아이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서 아주 제가 그냥 뭐 황당했죠. 아이고, 그러셨겠어요. 그러고부터 그냥 사람이 우울증이 원래 전과가 있는데다가 우울증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막 주치 의사가 뭐라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시 먹고 노래를 부르라고. 그 작곡가들도 와가지고 노래를 해야 살지 어차피 가신 양반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작곡가님들도 뭐 피디들도 집에 찾아와가 위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저쪽에 이제 카메라 있죠? 네. 저쪽 카메라 보고 네. 먼저 가신 아저씨한테 나 이렇게 노래 잘 부르고 씩씩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랑한다고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여보, 어. 내가 가고 나면은 9년만 더 살다가 오면은 내가 길목에서 기다린다고 했지요. 나는 그래는 안 가겠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당신 떠난 후에 마음껏 기분 좋게 노래 부르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 걱정하시지 말고 편안히 계시도록 하세요. 아이고, 네, 예, 박수 사랑합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옆에 그 마이크 한번 장채원 씨한테 마이크 한번 넘겨 보실까요? 네. 장채원 씨가 모시고 왔는데 네. 장영주 선생님. 네. 아 너무 멋쟁이세요. 엄마 같은 분이시고 예, 언니신데요. 네. 너무 저를 이뻐해 주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셔보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 아. 같이 다니면 뭐 분식집 오늘 배고프시다 그래서 김밥집 들려서 제가 김밥밖에 못 사드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 좋은 거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 엄마냐고 네. 그 사장님께서 그 정도로 아, 멋쟁이세요. 예. 패션 전공하신 분 같고 나이가 드실수록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웃고 즐기는 가운데서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시간 빨라요. 뭐 시작했나 하면 벌써 끝났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아이넷TV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생 가수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셔서 즐거운 노래 불러주시고 또 멋진 신호엘에게 인생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수상 메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많이 해주시고 예 그저 그냥 우리 누님들 형님들 밥 많이 사주시면 그게 최고의 봉사. 우선 내 주변부터 봉사를 해야 됩니다. 주변 네 자 장채연님 그리고 우리 저 같은 또 두 분이 다 장이시네. 아유 네. 우리 소피 마루소 베티 김 누나 네 아이고 노래 계속 부르시면서 건강하시고 앞으로 한 30년만 더 노래하시고 네. 자 우리 저 평택 나와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그냥 와주신 여러분들 뭐 아코디언도 들어보고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참가해 주시려면 이렇게 밑에 자막이 나가죠. 이 자막으로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전화하면은 곧바로 전화하면은 안 받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나는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 뭐고 뭐 하는 사람인데 출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내를 문자로 안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인생은 니듬짝 봉짝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서인석입니다. 인생은 니듬짝봉짝 아이 사는 게 좋죠. 니듬짝봉짝 사는 게 정답이다. 뭐 먹고 사셨어요? 그 불돼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 진짜? 예. 그. 네 마음 아버지 사랑합니다. 강민주님의 해령포 들을 수 있을까요? 해령포라 가령포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딸 아홉 낳고 열 번째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피 버스 기사 하시잖아요. 예, 구리시에서. 예, 구리에서 안양 가는 버스. 나 떠난 빈자리 엄마 계신 거야. 효도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자답게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